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필수. 캐리 치즈. 언제 쪽 드라마를? 에잉? 용의 눈물 하니까 또 옛날에 또 막 그것도 생각난다. 내가 왜 봤는진 모르겠는데 어릴 때 굉장히 막 챙겨봤던 그런 사극 드라마가 있어. 한명회라고 그 이덕화 씨 나오는 거 있었거든. 그거 내가 어릴 때 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존나 챙겨봤는데. 내가 언제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그 구멍가게 할 때 구멍가게 전에가 우리가 비디오 가게를 했었어. 비디오 가게 했을 때 그때 스트리트 파이터 잠재 퓨전 다 보고 그 다음에 요괴소년 오야 막 시리즈별로 있어가지고 그거 다 보고 가끔가다 이제 성인 비디오 몰래 빼가지고 보고 존재미였지. 야 그때는 진짜 구멍가게에서 어떻게 봤냐면은 카운터가 있고 저기 그 냉장고 위에 존나 조그마한 TV 볼록렌즈에다가 그 요렇게 트는 거 있지. 리모컨도 없이 요렇게 트는 거. 야 그때 당시에는 내가 키가 더 쥐존만해가지고 냉장고 위에 있는데 그걸 못 틀어가지고 그거 채널 한번 돌리려면은 그 뭐야 우유 박스 그거 한 더 개 깔아놓고선 그 위에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따다다다다닥 이렇게 했거든. 그때 우리 집 너무 못 자랐다. 와, 야 존나 샵 공감. 지금도 잘 사는 거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내가 조금 모질란 짓 했지. 어머님 비상금이 어디 있는지 딱 그 어린 나이에 눈치 까고선 그 장롱 이불 틈 사이에 어머니가 돈을 숨겨놨는데 거기에다가 손 집어넣으면은 만 원짜리 한 장이 잡혀.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가서 막 이렇게 돈 빼고 막 그랬었어. 진짜 그때 못 살아가지고 용돈을 못 받았거든. 받아봤자 100원 200원 100원 하나로 오락실 가가지고 하루 왼종일 버티다가 형들 하는 거 구경하고 항상 그렇게 지냈단 말이야. 그렇게 지내다가 만 원짜리 하나 생기니까 와 나는 제일 어렸을 때 부러웠던 게 뭐냐면은 천 원짜리로 막 동전 바꾸는 아재들 있잖아. 그러면은 그 짤짜리가 존나 막 그 부의 상징으로 봤어. 그게 존나 부러웠어. 100원 거는 게 아니야 막 200원 300원 막 이렇게 딱 올려놔. 존나 부러웠어 이게.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맨원 하나 빼면은 바로 그냥 돈 바꿔보고 그랬단 말이야. 100원 200원 받으면은 200원 받는 날은 내가 이제 낮에 오락하고 그때 당시에 킹오브 지고를 했거든. 동전 한번 넣으면은 끝판왕 루가르 빵슈타인까지 싹 깨고 나면은 이제 할 게 없잖아. 할 게 없으면은 저녁까지 그 오락실에 있는 사람들 하는 거를 막 구경해. 쪼그려 앉으면서 구경하다가 옆 아저씨들은 막 이렇게 돈 딱 걸고 있고 그때 우리 때는 오락실 가면 이렇게 돈을 딱 걸어야만이 그게 순서였어. 그게 국룰이었거든. 돈 안 걸면은 순서 취급도 안 했어요. 돈을 무조건 위에 걸어놔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녁 때 되면 딱 한 판 더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루하루를 보냈거든. 500원 받는 날은 대박이었어. 유일하게 명절이 용돈 날이라고요? 당신은 나보다 나. 나는 솔직히 진짜 친척이 별로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친척 중에서는 대빵이라서 우리가 거의 안 가거든? 거의 안 가고 막 그래가지고 나는 명절 때 막 친구들 세뱃돈이나 이런 거 받는다고 하면 진짜 개부러웠어. 그런 문화가 있어? 그런 문화가 있어? 왜 우리 엄마는 돈을 안 줄까? 에? 그때 당시엔 좀 원망했지 되게. 1,000원 받으면 난 그 존나 좋아했거든? 왜냐면은 100원 200원 받다가 1,000원 받으면 느낌이 싹 달라. 야 그거 받고 존나 좋아했는데 우리 반 애들한테 들어보니까 막 몇만 원씩 막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게 아니 씨발 왜 이렇게 많이 받아 애들이? 돈벌레가 지다 갔나? 이렇게 많이 받는 게.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 때는 또 문방구 문방구에 그 메달 뽑기 있었거든. 메달 뽑기 짱겜 뽀하면서 한 번 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메달 그거 100원 하나 넣고선 20개가 한 개인데 20개 터지면은 그 대박이었어. 그거 거의 그 문방구계의 카지노거든? 그거 막 한 번 더! 한 번 더! 이러다가 갑자기 딱 눌렀는데 20개 터지면은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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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라스베가스야. 문방구에선 돈으로 쳐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메달 가지고 막 내가 살 수 있는 거 사고 막 어 그랬었어. 이게 끊을 수가 없는 유혹이었지. 그걸로 진짜 얼마 받지도 않는 돈 다 날린 적도 있었고. 나 명절날에 돈 그 뭐 얼마 안 받았어. 땡큐 땡큐 땡큐. 가위바위보 뽑기로 200원 넣고 58개 벌어서 친구랑 서주 우유 얼린 거 교환해서 먹고. 서주 우유? 물건 교환하고. 서주 우유? 그 전설의 서주 우유? 어떠한 삶을 사셨어요? 거의 뭐 교련 시절 아니야? 땡큐 땡큐 땡큐.
여름에 딴 거 필요 없이 문방구에 파는 서주우유 얼린 거 부셔서 그지. 먹으면 예, 그지. 뒤에 이렇게 까가지고 갈갈이 마냥 갈가 먹으면은 그게 진짜 맛있었지. 그게 이제 우리만의 그런 어떤 피서였어. 나 비디오 가게 할 때는 기억나는 게 스피릴반이랑 그 다음에 요괴 소년 호야, 그 다음에 가두쟁패전. 요게 기억이 많이 나요. 스피릴반 존내 멋있잖아. 거기 나오는 다이애나가 그렇게 이뻤단 말이야. 어? 다이애나 그 미니스커트 보는 맛에 봤어, 그 어린 나이에. 예? 그 노래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만둬서도 안 돼! 포기해서도 안 돼! 뜨거운 정의의 피가 흐른다! 다, 기억난다고, 이거. 예? 우레메는 데일리 누나 때문에 봤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심형래 아저씨 존나 멋있었어.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변신. 이 존내 멋있었어 이거. 누가 보면 변신 못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서 변신 못하잖아. 여러분들이 날 지켜보고 있어서 변신 못하고 있어. 에? 땡큐 땡큐 땡큐. 아이고 문바. 안녕하세요. 제 생각에 드뱅님은 용의 공을 매트리스 3 고스음악 금수나 같은 명작들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여기요. 세워라. 뭘 세워요? 언제 세운다고? 예? 뭘 세워요? 벡터맨도 메두사 때문에 맞나요? 벡터맨은 그 뭐지? 벡터맨 이전에 내가 재밌게 봤던 게 파워레인저. 파워레인저 존나 재밌게 봤거든요. TV에서 하던 거. 땡큐 땡큐 땡큐. 이거 제일 많이 보면 아 4,500원 감사합니다. 아 람마! 야 씨발! 존나 오랜만이다 람마. 이거는 끔으로도 나왔어. 끔! 람마 끔 먹으면은 그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뭐야 이만한 책자 같은 거 있단 말이야. 그거 막 읽는 재미로 막 봤었는데 그거? 예? 아 람마 땡큐 땡큐 땡큐. 아 문바 씨발님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이거 언제적 영화예요 이거? 은하먼 정글이요? 아 여기 평균 연령대가 대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땡큐 땡큐. 어? 아이 나오다 봐라! 나오다 봐라. 아, 5,500원 감사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반짝이는 구름을 헤치고 나가자! 힘차는 파노라마! 어둠을 제치고 지구가 화가 나서 불을 폭파시켜버렸네. 드래곤볼 만화책 42권까지 다 모았는데 엄마가 버렸다고요? 헐. 야 그거 지금 팔면은 그건 대박인데 이거. 그러니까 드래곤볼이 관심이 없었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 근데 보게 된 계기가 친구네 집에서 우연히 놀러 가는데 드래곤볼을 보고 있는 거야. 드래곤볼을 보고 있는데 프리저가 원기옥을 막으면서 이까짓까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1편부터 정주행을 하려고 막 비디오를 막 빌려봤지.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비디오가 1,000원이었거든? 한 편 빌리는데? 그러면은 그 시리즈 다 봤을 때 그 가격이 아씨. 땡큐 땡큐 땡큐. 아 문바 씨발님 5,000원 또 감사합니다. 시티 헌트 시티의 헌터. 야 이것도 진짜 아주 재밌게 봤지.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게 봤을 거야. 물론 난 몰라. 물론 난 몰라. 아는 척 하는 거야. 아는 척 하는 거야. 땡큐 땡큐 땡큐. 아이고 꿰꼼씨님 감사합니다. 헐 뭐야 이것도. 이거 큐티의 헌인디? 오! 와! 야! 아 검열 뭔데? 야! 검열 뭐야? 오씨 뭐야 이거. 와 아이 비디오로 10개 넘어. 아이 야 이거 아 존나 씨발 나 또 감성이 아 나 또 눈물 날 것 같아. 야 나 이거 존나 몰입해서 봤잖아. 안돼! 아!
죽음 씨발. 어 지금도 막 소름 돋아 막 다 어 닭살 보여 닭살. 연출 개쩔어. 어떻게 이걸 탁 이렇게 하냐? 마인베지터랑 거의 동급 수준으로 간지나. 솔직히 마인베지터가 나는 조금 더 간지나는 것 같은데. 와 이거는 진짜 좀 뭔가 멋있지 이거는. 땡큐. 아 사촌 명 감사합니다. 와! 우와! 뭐야! 야, 손원이치! 왜 이렇게 조용해? 예? 저기요! 키보드에 손 올리세요! 뭐 이렇게 조용해, 다들? 뭐 하는 거야? 채팅 쳐! 땡큐. 아, 3초. 야! 우와. 내 어릴 때 막 두치 같다는 소리 막 이런. 저거 때 작은 키 저거. 야, 근데 쟤 너무 조그만 거 아니냐, 쟤는? 존나 나 같아. 나도 저렇게 키 작았는데 농구하고 막 그랬어. 우리 때는 거의 이제 딱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어. 일단은 일요일 아침 7시. 디즈니 만화동산. 그 다음에 일요일 오후 1시인가 2시에 전국 노래자랑 끝나고 난 뒤에의 그런 어떤 만화를 기다렸지. 진짜 존나 게으른 애들도 그 시간대에는 진짜 칼같이 일어났어 진짜. 그렇지. 한이랑 영심이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그때 은비갑이랑 대추도사 무도사. 아 이거 보면 메밀묵대. 맞아 와 진짜 막 싹공감. 꼬비가 메밀묵 존내 좋아하잖아. 그래가지고 메밀묵이 존내 맛있어 보였어 이때. 산티기 짤부터 몽땅 빗자루 떡개비 바구니 깨진 사발 뻔하러 모자라 떡개비. 야 꾸러기 수비대는 진짜 우리가 아마 자축인묘 뭐 이런 거 몰랐을걸?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 아 전부 하는 만화. 아 그렇지. 사이버의 표별러. 어? 이런 류의 또 만화는 달려라 부메랑이랑 그 다음에 또 그거 뭐 있었지? 우리는 챔피언스 그지? 아 우리는 챔피언스. 아 스피드 왕몽개! 그때 롤러브레이드 존나 많이 샀거든? 롤러브레이드 사가지고 국회에서 같이 해도 존나 많아요 진짜. 그리고 달려라 부메랑 같은 경우에는 막대기 하나 들고 막 이렇게 막 몰잖아. 그게 되는 줄 알고 우리도 미니카 그거 막 부메랑 사가지고 막 이렇게 몰다가 미니카 다 때려 부시고 막 그랬어. 미니카 트랙 있으면은 미니카 트랙에다가 막 미니카 돌리고 어 막 그랬지.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는 챔피언. 이 나이 때 다 미니카가 저렇게 안 줄 알았어. 저를 같이 따라가는 건 줄 알았어 미니카가. 문방구에 트랙이 딱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문방구가 진짜 완전 어린이들의 라스베가스였어요. 한쪽에는 이제 그 메달 뽑기 하는 거 있고 한쪽에는 또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그 하는 거 있고 한쪽에는 미니카 트랙 있고 완전 지상 낙원이었어.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 뭐냐 전화선으로 인터넷 연결하고서 하이텔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 거기서 채팅을 하고 있는 거야. 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채팅이 지금처럼 뭐 크크크크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게 없었고 그냥 정석으로 안녕하세요? 어, 뭐 하셨어요? 물음표. 막 되게 그냥 진짜 막 국어책 읽듯이. 어, 나도 이제 채팅을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알아봐가지고 새롬 데이터맨이라는 걸 알아야 했어. 새롬 데이터맨. 여러분들 알라나 모르겠는데. 거기 대화실 가면은, 어, 채팅을 원 없이 할 수 있어. 내가 그리고 제일 재밌게 했던 건 지오피아 채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빼꼼씨님. 감사합니다. 헐, 이거는 진짜, 어떠한 삶을 살고 오신 겁니까? 1975년에서 80년도. 어, 이 노래 많이 들어봤지, 이거는. 엉덩이 가지고 있어, 퀵! 어, 빠졌네? 오 4,000원 감사합니다. 아까까지 부어있었는데? 아까까지 부어있었어. 아토! 어머 노래 씨. 어머 노래. 어머 쟤는 발바닥이 없어. 존나 불쌍해. 땡큐. 아 액션 민영이 감사합니다. 어 이거 독수리 용지 설마? 아닌가? 아, 아니네. 이건 대체 뭐야? 늑대 로보티오스. 뭐야 이건 또? 예? 독수리 우영재까지는 내가 이거 뭐야 총통. 땡큐. 아이고 살자님 5천 또 감사합니다. 야, 그지 이것도 비디오로 많이 봤어. 어 이것도 비디오로 봤어 이것도.
아 이것도 비디오로 봤지. 우리 비디오 가게 할 때 많이 봤어 이거. 어 요즘 머털도서 유튜브에 있어가지고 가끔 가다가 그거 보거든요. 오랜만에 봐도 재밌더라. 오랜만에 봐도. 최근에 유튜브로 봤던 그 옛날 만화가 아기 공룡 둘리 지금 현재 정주행 중이고요. 뭐냐 슈퍼 홍길동 보고 있고. 은비까비도 내가 요즘 그 보고 있어요. 은비까비 중에 내가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뭐야 호랑이 그 썰 아들이 나무를 캐러 갔는데 땡큐. 와 감사합니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어. 아 이거 방금 나왔지 저 호랭이. 저 호랭이. 야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옛날에 그런 어떤 추억의 그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